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플레마 FX50이에요. 우리 계속 플레마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이번엔 50입니다. FX 시리즈가 지금 멀티로 쫙 10부터 뭐 150 뭐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와우! 기타 모양에 예, 딱 보면은 사실상 생각나는 게 있죠. POD가 생각이 딱 날 수밖에 없는데 와 얘는 이제 멀티 개념으로 아예 멀티 이펙터라고 박아놓고 나온 거라서 그리고 POD처럼 이것도 이렇게 벨트에 예, 클립 꽂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조그만 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모듈레이션하고 뭐 딜레이, 리버브, 게인, 드라이브 톤, 예 그리고 드럼까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저장 패치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 프리셋을 불러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디테일한 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고 무게 재볼게요. 130g. 네, 130g. 네, 이거 진짜 보면 와 이렇게 작아 하지만 들어보면 더 놀라요. 이렇게 가벼워. 네, 거의 이 클립 무게가 다 한 것 같은 느낌이고요. 여기 건전지 들어갑니다. 네, 저희는 전용 아답터 사용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도 이 지금 초록색, 녹색하고 이제 주황빛 나는 색깔이 하나 있는데 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탐 송재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 플레마의 FX50. 네, 한번 크기로 한번 놀라고 무게로 한번 놀라는 이것도 이렇게 멀티 이펙터라는 그 이름에 또 한번 놀라는 네, 그러니까. 네, 세 번 놀라는 그런 FX50과 오늘 함께 하는데요. 얘 딱 봤을 때 우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죠. 그 POD. 네, POD 방댕이. 네. 그 빨강 색깔. 네. 제가 진짜 많이 썼어요. 제가 재즈 아카데미 다닐 때. 그 무한도전 마크같이 생긴 거 맞습니다. 무한도전이 거기서 따오셨을 수도 있어. 그렇죠. 아하, 맞네요. 그래서 그거 들고 맨날 연습실 갈 때 네, 그거 네. 있으면 좋죠. 항상 그거 들고 한 8시간 10시간 막 연습했던 네, 연습이 그 POD 그런 거 이런 거 있으면 연습이 되게 즐거워요. 네, 네 왜냐면 사운드를 막, 네. 내가 만들어가지고 네. 내 귀에 바로 때려 박으니까 네. 네, 그런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 그냥 앰프 똘똘 앰프도 사실 커요 사운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헤드폰으로 껴도 되지만 네. 그래도 뭐 이펙터라든지 이펙팅 네.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이런 좀 멀티 이펙서 이펙터성의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포켓 뭐 포켓 멀티 이펙터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종류로 나온 거에는 이제 POD 다음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노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모듈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프 이게 다음에 오프고요. 여기 이제 코러스, 플랜저, 페이저 이게 라인 6처럼 라인 6 앰프에 보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네, 돌리면서 이렇게 막 바뀌는 그리고 네. 트레몰로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펙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긴 딜레이, 리버브가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딜레이 네, 그리고 또 돌리면 에코 그리고 룸 리버브 그리고 여기 홀 리버브 이게 스프링 리버브 같은 홀이네요. 오 좋다. 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게인 네, 게인 노브가 있어요. 이거 그냥 최 미디엄으로 하면 그냥 약간의 그 드라이브 느낌인데요. 게인을 올리면 게인감이 살아나면서 게인 사운드 나름 괜찮네요. 되게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이제 드라이브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CL, 그다음에 오버드라이브, 네. 그다음 뭐 디스토션, 뭐 퍼즈 뭐 다 있네요. 퍼즈, 퍼즈. 오. 퍼즈 페이스 들어있다. 그렇게 그런 이만한 콩알 이렇게 이만한 거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MT 이렇게까지 메탈 네, 메탈까지 좋다. 오, 좋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드라이브 종류가 되어 있고 맨 밑에는 그냥 자체 톤이에요. 마스터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톤 되게 잘 먹는다. 네, 톤이 되게 예쁘게 그 빅키 조절이 되어 있네요. 자체가 예쁘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밖에 노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노브 얘는요
이제 얘가 이제 버튼식으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돌리고 누르고 이게 돌림 지금 참 얘는 밸류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모든 밸류를 조절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걸 네, 한 번 더 누르면 그 이제 뱅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네. 이런 것 이제 밸류 조절하고 네. 그다음에 드럼에 관한 또 거기 노브도 되고 네, 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세 개 버튼에 먹는 밸류 그렇죠. 노브라서 지금 이 자체에서는 버튼이 이제 아무것도 안 먹혀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돌아가고 톤 변화는 없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여기 캐비넷 시뮬레이터 있어요. 네, 지금 이걸 여기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 같은 모델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지금 달라요. 야, 이것도 이쁜데? 이것도 예쁘죠. 이거 블랙하고 잘 어울리는. 맞아요. 네, 이거 너무 예쁘죠. 얘도 되게 예쁘게 색깔이 네. 그냥 주황색 아니고 그냥 초록색 아니고 뭔가 약간 그 우중충한 네. 네, 고급스러운 네. 느낌의 뭐라 해야 되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기 위에는요. 여기 캐비닛 시뮬을 온오프로 할 수 있어요. 네, 버튼이 그 뭐 여기다 조작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통째로 네네 아예 캐비닛 시뮬을 다 먹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해도 캐비닛을 사운드는 그냥 끄면 되고 네 맞습니다. 여기 우리는 지금 이제 PA에다 꽂았으니까 네네 지금 켜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워 온오프가 여기 있어요. 네, 파워 온오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볼륨 노브. 아 여기 마스터 볼륨 네 마스터 볼륨 노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DC 인 여기다 꽂으시면 네.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헤드폰 단자가 여기 있어요. 어허. 저희 지금 헤드폰 단자 쪽으로 해가지고 PA로 네, PA로 네. 뽑았죠. 그리고 여기 아웃풋이 따로 있어요. 오잭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웃풋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 기타 인이 여기 밑에 있어요. 네. 기타 보시면 여기에 기타 꽂잖아요. 똑같이 기타 여기에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도 억스 인이 있네요. 이거는 MP3나 그 나머지 플레이 네 플레이 하실 때 사운드 플레이 하실 때 이거 꽂아가지고 맞습니다. 플레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MP3는 핸드폰에 사운드를 꽂아서 이쪽 아웃풋이나 아니면 헤드폰으로 빼면은 바로 소리가 들리죠. 그럼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얘 색깔 되게 예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운드를 좀 만져볼게요. 예. 저희가 우선 모듈레이션 사운드 좀 들려줘 보면서 우선은 톤을 좀 올리고 그리고 게인도 올리고 그리고 여기 지금 크런치 크런치 좋다.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그리고 노이즈도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POD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헤드폰 끼고 연습을 하면 소리가 엄청 심했거든요. 네. 오. 오, 노이즈도 굉장히 잘 잡아놨네요. 네. 그리고 오버들 여기는 지금 디스토션. 디스토션 좋다. 이거 보스 디스토션 같아. 크런치랑 디스토션 사운드 진짜, 네, 진짜 잘 분리해놨다. 네. 보통 그 분리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애매한데. 딜레이 좀 먹여볼까. 오. 여기 플랜저. 좋아. 와 이거 딜레이 너무 잘 만들었다. 그 타임하고 그 릴리즈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잡아놨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뭐 안에 있는 프리셋을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얘를 딱 샀을 때 이제 밖으로 보이는 네. 사운드 메이킹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이게 너무 좋아 그러면 네. 얘를 스토어라고 있잖아요. 네. 얘를 한번 누르고 네. 한 번 더 누르면 B2에 네. 예, 여기 지금 저장된 거예요? 네. 그러면 좋다. 여기에 패치에 들어가서 B2잖아요. 네. B3. 이거고요. B2로 가면 아까 우리가 저장한 게 나오는 거예요. 총 이게 패치가
총 팩토리랑 유저 프리셋 패치가 32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40개 드럼 머신도 한 40개 정도가 있어요. 메트로놈 포함해서. 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그냥 그 프리셋으로 불러오는 게 얘는 좀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멀티팩터의 특성이잖아요. 내가 내 사운드를 만들어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그 저장 공간이 있는 게, 예, 그거를 그대로 굉장히 간단하게 얘가 구현을 해내니까 진짜 그냥 이 사운드 좋다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기타 입문하시는 분들 진짜 진짜 좋은 거 많다. 그쵸. 이게 보통 우리 멀티팩트 하면 되게 헷갈리고 복잡하고 뭐 기능도 많고 하잖아요. 무섭죠, 일단. 내가 그쵸. 잘 쓰고 있는 건가, 잘못 쓰고 있는 건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하기 전에 얘 지금 가격이요. 지금 여기 일부에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기분 좋은 가격 78,000원이에요. 네번 놀래는 거죠. 크기에 네. 놀래고, 무게에 놀라고, 네. 기능에 놀라고, 가격에 놀래는 거죠. 와, 이게 78,000원이면 78,000원 갖고 뭘살수 있지? 튜너? 아, 튜너랑 그 미니 페달. 미니 아, 페달 미니 하나. 페달 같은 거. 와, 미니 페달도 하나 뭐 9만 얼마, 예, 98,000원 말이에요. 무어 이런 것들. 오버드라이브 하나 사면 끝이잖아요, 네. 이거. 플레마 그냥 미니도 뭐 8만 하나, 얼마, 9만 4만, 얼마 3, 이래요. 예. 니는 지금 멀티의 이름을 달고 나온 나온 게. 애잖아요. 근데 이 정도 사운드, 이 정도의 퀄리티의 기능의 무게의 가격에, 와. 이거 진짜 나는 아무리 들고 다녀도 뭐 부담이 없으니까. 네, 전혀 부담 예, 없죠. 가벼운 건 진짜 생각 잘한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기판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뜯어보려고 했다가 우선 거기까지는 좀 참기로 했습니다. 네. 뜯으려면 아주 골치 아프겠는데요? 네. 그냥 이거 밑에 예. 마킹 예. 그거 하는 빼가지고 건가? 뜯고 다시 붙여야 근데 되는데, 하지 말죠. 이거는 그냥 시간 남으신 분들 두개 사셔가지고 하나 뜯고 뭐 이렇게 하셔도 부담 없는 예, 가격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뭐 15만 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PA에 해서 기본적인 밖에서 나오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운드를 조금 들려드려봤는데요. 저희 오늘 짧게 끝내고, 자, 2부에서는요, 저희 앰프에 그냥 연결했을 때 사운드는 또 어떤 사운드가 나올지, 그거와 안에 있는 프리셋, 그리고 드럼 머신 사용 조작법까지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2부에서 뵐게요.